안녕하세요. 19살 삼관왕 민기롱이라고 합니다. 제 주변 지인들이나 친구들이 연습 방법을 잘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계속 선생님들이나 학원을 계속 옮기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친구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싶어서 네, 나오게 됐어요. 일단 백성예대는 대기실 분위기가 좀 넓어요. 대기실이 좀 넓고 사람들이 좀 굉장히 좀 많은데 좀 손 푸는 건 되게 자유롭고 그런데 일단 좀 조용했고요. 대기실부터 약간 조금 억압받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제가 맨 마지막 순서였는데 이 23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생각보다 무겁고요. 검덕관님 분들이 네 분이나 계셨는데 들어가는 것부터가 일단 너무 조용해서 굉장히 좀 무거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도우미분이 드럼에 앉으라고 예, 말씀을 해주시고 생각보다 좀 넓고 생각보다 넓지만 좀 교수님들은 좀 가까이 계셨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작게 쳐야겠다는 생각도 좀 하기도 했고 생각보다 좀 밝았어요. 그리고 전 무반주라서 입시곡을 좀 치고 교수님이 또 카운트를 누르시거든요. 1분 몇 초 카운트를 딱 누르시는 걸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그 입시곡을 쳤고요. 다 치고 나서 이제 교수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MR 나왔는데 스윙 시키셨어요. 스윙 시켜서 그냥 그거 듣고 대충 느끼면서 절제하고 쳤던 것 같아요. 느린 거에서 발라드, 초견 이런 거 나왔고요. 약간 또 재즈 느린 거. 그다음에 중간 템포에서는 백성은 또 신기하게 템포를 느린 템포, 중간 템포, 빠른 템포로 나누는데 느린 템포에서 발라드, 재즈 발라드 나오고 그 중간 템포에서는 이제 스윙, 네, 펑크, 8비트, 뭐 보사노바 이렇게 시켰던 것 같고 빠른 템포에서 삼바, 라틴 이런 거 네, 나왔던 것 같아요. 아마 리듬 초견은 대부분 그냥 음표 그려져 있는 거대로 치는 경우가 아마 많을 거예요. 경화여대 들어가는 것부터가 좀 쉽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골목에 있어서 쉽지 않았는데 대기실은 로비 쪽에 대기실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전공들이 같이 쓰는 대기실이에요. 그래서 드럼만 있는 대기실만 쓰다 보니까 손 풀고 이런 게 되게 익숙했는데 그런 건 또 아니었어서 좀 새로웠던 것 같고요. 또 직전 대기실 들어갈 때는 또 그것도 많은 전공, 생각보다 많은 전공들이랑 같이 있어서 손 풀고 하는 건 자유로웠던 것 같은데 대기실 분위기도 좀 밝아요. 생각보다 도우미 분들도 말 좀 많이 거시고 학생들끼리 말 거는데도 제한 없고 그냥 밝고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제가 딱 첫 번째 순서였어서 긴장을 하면서 들어갔지만 생각보다 좀 어두웠어요. 그 입시장 안이 좀 어두웠고 근데 분위기는 그렇게 무겁진 않았던 것 같아요. 딱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앉아서 입시곡을 치고 저는 좀 입시곡을 좀 오래 들으실 줄 알았는데 한 30초 듣고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그때도 한 세 분 계셨는데 바로 질문을 시작하셨어요. 정화여대는 초견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긴장을 너무 해서 초견을 다 좀 절듯이 했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시키는 거에서 스윙을 시키셨는데 또 잘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개인 질문 받았어요. 어떤 질문 있었어요? 개인 질문 이제 정화여대는 또 특이하게 수시 때 어디 있었냐 이런 거 물어보셨고 그 다음에 이 학교 붙으면 정시 때 다른 대학 쓸 거냐 네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스윙 시켜서 쓸 때 좀 반응이 좋으셨어요. 네, 그래서 될 것 같다 생각을 했죠. 아 느낌을 받았네요? 네 그렇군요. 국제대 들어가는 거는 정화랑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국제대 대기실은 객석보단 좁지만 이제 드럼 전공끼리만 모여있는 그런 대기실에 있었고 생각보다 어두웠어요. 분위기가 생각보다. 입시장 분위기는 이제 안에 들어가면 되게 공연장처럼 되는 곳에서 입시를 봤는데 엄청 어두웠어요. 그리고 교수님 얼굴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어두웠고 드럼 하나에 딱 스포트라이트처럼 빛만 딱 돼있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또 도우미 분이 따로 안 계셔서 제가 따로 직접 세팅 다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드럼 세팅은 생각보다 좋았어요. 입시곡을 좀 괜찮게 쳐서 기분이 좋았고 꼭 국제는 또 신기하게 옆에 악보를 다 똑같은 걸 시키나 봐요. 그래서 악보가 있는데 초견지였거든요. 섹션 초견지였는데 맨 처음에 8비트 섹션 초견을 시키셨어요. 근데
악보 읽는 게 엄청 어렵진 않아서 굉장히 무난하게 넘어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악보 밑에 내려와 있던 게 펑크 섹션 초견이었는데 제가 펑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섹션이 엄청 어려웠는데도 그냥 듣는 귀로 그냥 느낌대로 쳤고요. 거기서 좀 긴장을 했던 게 옆에 심벌이 하나 떨어져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시키셨을 때는 스윙 섹션 출근 시키셨는데 이렇게 심벌 떨어진 거 다급하게 올리고 해도 되냐고 교수님께 물어보고 섹션 출근을 시키셨는데 스윙 섹션 출근을 했을 때 생각보다 쉬운 게 나왔어서 굉장히 무난무난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교수님이 따로 개인 질문하신 게 루디먼트 솔로 시키셨어요. 그러고 이제 나가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하셨어요. 첫 번째는 본인이 좋아하는 장르를 일단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드러머 전공이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추구하는 방향성이나 이런 드러머 좋아하는 드러머를 좀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곰이 되어라. 곰? 네, 그냥 강인하고 우직한 곰처럼 꾸준하게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 입시생이고 옛날에는 그냥 팝송밖에 안 들었다 보니까 생각보다 노래 듣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장르를 제가 직접 찾아서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제가 하다가 즐거운 거 제가 했을 때 재밌을 만한 그게 내가 이 장르를 좋아하는구나 펑크라는 장르를 했을 때 되게 재밌음을 느끼는구나를 깨달아서 그때 좀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좀 R&B, 펑크, 좀 재즈 그리고 라틴 쪽도 좀 되게 많이 들었는데 좀 16비트로 되게 좀 스트레이트한 느낌의 펑크를 되게 좋아해서 내가 아, 이 장르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나도 드러머 지금 되게 유명한 플랫폼인데 유튜브로 일단 되게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저는 좀 찾아보다가 나 이 드러머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 이 드러머 좋아하는 것 같은데 를 몇 번 발견했는데 제가 딱 좋아하는 드러머는 한두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 드러머를 좋아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면서 제가 딱 이 좋아하는 드러머를 완벽하게 파겠다 이런 자신이 없으면 그건 좋아하는 드러머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좋아하는 드러머를 파기 위해서 하기 위한 노력이나 이런 거를 좀 되게 많이 하려고 유튜브로 되게 좀 오래 찾아봤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데니스 챔버스 되게 좋아하고요. 라넬 루이스라고 음악적으로 하시는 드러머가 계신데 되게 좋아합니다. 곰처럼 그냥 꾸준하게 연습하면 되는데 제가 싫어한다고 아예 연습을 안 해버리면 그거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듯이 제가 본인이 싫어하는 거라도 좀 꾸준하게 좀 우직하게 연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좋아하는 거는 또 좋아하는 거 만큼이니 되게 열심히 좀 연습량도 연습량이고 오래 하면 되게 독이 되는 건 아니니까 어찌됐든 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우직하고 꾸준하게 열심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드러머뿐만 아니라 다른 전공 친구들도 앙상블 좀 하면서 즉흥성 기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했던 영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영상들 보고 좀 자극도 좀 받고 내가 이 부분은 되게 약하구나 이런 걸 좀 깨달아서 좀 되게 열심히 연습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본인이 연습한 것만큼 이제 실력이 느는 게 보이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저는 되게 제 자신을 좀 못 믿고 갈팡질팡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저도 아무래도 사람이니만큼 좀 여러 군데 휘둘리기도 하고 근데 무엇보다 본인을 좀 믿고 좀 연습을 되게 좀 꾸준하게 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면 뭐든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서 열심히 하면 다 이루어진다. 네, 이런 느낌입니다. DNG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